그러니까 예 날씨가 많이 추워지네요. 오늘은 이런 거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코코꼰데요. 뭐라고 적인 LH 661. 요거 뭐 일단 전기 가습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균 가습 습도를 이렇게 되어있네요. 전기 가습기. 여기 무통 부분은 뺐습니다. 무통 부분은 지금 빼가 있고요. 밑바닥은 이렇게 07년 10월 2007년도 거네요. 2007년도 한 14년 15년 됐네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있습니다. 뒤에 IP 코드는 IPXO로 되어 있고요. 전형명은 글귀는 모델명은 H-661. 물탱크 용량은 6.0리터, 6리터고. 전기 소비 전력은 찬 가습할 때는 35와트, 0.16암페어. 살균 가습할 때는 145와트, 0.66암페어. 글귀는 살균 가습할 때 이제 더 많은 이제 전기가 묻는다 이거죠. 코코전자 경산농도 양산시에서 생산되는 거. 요거 한번 오늘 보내 볼게요. 요 물통 부분은 지금 뺀 상태입니다. 그럼 일단 잘라주고요. 항상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이런 거는 물통 자체가 없어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테스트를 좀 해보면은 뭐이 사용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데 아예 물통 자체가 없이 이렇게 버리긴 아마 물통은 여기 뭐가 재활용 되니까 가져갔는 것 같은데. 일단은 밑에 밑에부터 한번 해봅시다. 딱 굴려야 되는데 굴려놓고
마사가 나와있는데 잘 안 나오네. 오시에 또 신종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종사기. 또 어떤 게냐면은, 이제, 이메일, 문자로, 이제, 예비군 훈련이라든가 민방위 훈련 이렇게 이제, 통지가 왔다고, 이제, 아, 저는 통장인데요. 통장입니다. 민방위 이 훈련이 나와가지고, 연락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와서, 이제, 전화를 유도하는 그런, 이제, 또, 보이스 피싱이, 또, 피싱이 있습니다. 그 조심해야 됩니다. 그 전화 걸면은 바로 이제 걸려드는 겁니다. 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 저도 그 문자를 받았는데, 예. 민방위 끝난 지가 뭐, 20년이 넘은 사람한테, 예. 그런 문자가 오니까 하여튼 황당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노리는 사람 그렇게나 자꾸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항상 매사에 항상 신중을 기하고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요새는 하여튼 사기꾼들이 득실득실 흐리는 세상이라 가지고. 제가 앞으로 이제 신종 그런 거기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릴게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또 많이 보니까.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당하죠, 이렇게. 젊은 사람보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또 뭐 또 다른 종류의 사기를 또 많이 당하지만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당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판단력이 나이 들면 들수록 이제 좀 이래니까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나이가 한두 살 먹고 이러니까 이제 기억력도 이제 다 떨어지고. 항상 매사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화가 보통 이제 010 이렇게 우리가 평범한 이제 이렇게 전화라고 생각하는데 보이스 피싱들이 보통 노리는 그 전화번호가 오는 것들이 010 그런 일반 우리 휴대폰 전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바로 이제 국제 전화로 바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외국에서 이제 개통해가지고 오는 그런 또 위장된 전화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아, 이거 꺼내줘야 되겠다. 일단은.
이거는 뭐 나중에 이런 거 낯을 빼고 치면 되겠네. 자, 그리고 미는 여기에서 하여튼 점점 이것도 이제 사기꾼들이 이제 뭘 하나를 자꾸 이제 써먹고 이제 세상에 또 이슈화되고 이러면 또 이제 그게 이제 잘 안 걸려들면 또 다른 방 자꾸 개발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 그리고 이런 거는 빨리빨리 이제 요만 퍼뜨려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래 하나 또 이렇게 놓으면은 빨리빨리 예? 그런 이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막 퍼뜨려줘야지. 예. 이 보이스피싱 분들이 이제 활기를 못 치고 이제 이게 일단은 뭔가 무료다 공짜다 뭐 이렇게 유리하게 뭐 책도 안 되게 뭔가 유혹하는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이제 사람들이 공짜 심리라든가 이런 어떤 혜택을 준다는 그런 심리에 자꾸 말려들어가는데 세상에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런 것도 다 이게 뭡니까? 꿀입니다, 꿀이 이거. 동입니다, 이거. 그리고 뭐 당하고 난 뒤에 발 동동 굴러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거. 예. 거기 범인을 설사 잡는다 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단 당하면 끝입니다. 잘 그 잡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뭐 보시피싱 분들이 뭐 아주 뭐 전문적으로 그 뭐 조직적으로 또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게 그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잡혀봐야 그 사람들은 밑에 그 뭡니까? 힘으로 많은 사람들은 잡아봐야 그 사람들은 뭐 아르바이트 하는 아르바이트생이거나 뭐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전문적으로 그 하는 그런 것을 흉내내가지고 이제 아마추어급들이 많이 하죠. 이제 또 그런 건 잡히긴 잡히는데 잡아봐야 이제 일단 돈을 돌려받기는 힘들다, 이미. 그 사람들은 뭐, 그런 애들은 잡으면 뭐, 젊은 애들인데, 잡으면 뭐, 일단 돈은 다 쓰고, 없는 상태에서, 돈을 돌려받기는 힘들다, 이미. 일단,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의심물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런 데에서는 무관심 그렇게 아예 뭐 관심을 꺼야 됩니다. 오면 문자가 바로 삭제한다든지 바로 삭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문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그거 보관하다가 우리가 잘못 눌렀다가 링크를 뭐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렇게 뭐 문자 보다가 잘못 이제 실수로 이제 링크를 눌렀다 합니까? 그럼 바로 이제 휴대폰이 이제 완전 보이스피싱한테 틀리는 겁니다. 뭡니까? 해킹 당하는 겁니다. 보시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만 바로 삭제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변압기 실하네. 이게 변압기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트랜스포머 하죠, 트랜스포머. 예. 제가 그래도 이제, 영문학과 출신입니다. 예, 출신은. 예. 주 전공은 영문학과인데, 우리, 근데 뭐,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다닐 때만 해도, 요, 이, 이제, 주로 이제, 영문학이나 영시, 그 다음에, 문학 구조, 스트럭처, 그죠? 이런 걸 공부했지. 오세처럼 뭐, 영문학과 나와도, 영문학과 나와도, 솔직히 말해서 뭐, 외국 사람하고 유창하게 뭐 회화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좀 부족합니다, 사실. 그 당시로. 요즘은 좀 회화 위주로 많이 하는데. 아마 옛날 사람들은 공감할 겁니다. 우리 뭐, 공부학교도 그렇고 전부 다 문법 위주로 이제 공부를 했지. 튼튼하게 되어있네. 이거 좀 꺼내야 되겠지. 야, 변압기가, 이게 이제, 보십시오. 이게 90, 이게 10, 2000, 몇 년도입니까? 이게, 7, 아까 7년 됐겠나? 하여튼, 이게 변압기, 트랜스포머 변압기. 이게 뭐냐면 작은 그겁니까? 변압기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전에서 들어오면은, 전봇대에 올라가면은, 커다란 그 변압기 달려있죠, 그거. 아. 220V로 이제, 바꿔서 이어야 되지. 높은, 고전압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전봇대에서. 고전압이 들어오면은, 가정에 들어올 때, 이제, 가정에 들어오기 전에, 그 변압기를 거쳐서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20V에서 이 가습기를 가동하는, 전력이 220V 나지 않습니까? 그럼 전압을 낮춰줘야 될 겁니까? 예, 그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전압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전압기. 모든 전자제품에는 다 들어있죠. 크거나 작거나. 그래 보시면 되고요. 뭐, 제 나이로 이제 짐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60년대 이제 국민학교를 다녔고요. 60년대. 아마 60년대 국민학교를 다닌 세대입니다. 그거 아시면 나이 대충 아시겠죠. 아, 야, 이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물통, 그렇게, 여기서 뭐, 물을 담는 물통인 것 같은데, 이게. 아, 위에는 이제 가습기 놓는 통이네요, 그죠? 그렇긴 해. 실질적으로. 물을 담기는 곳은 밑에서 이제, 물이 여기 같은데. 여기 같은데. 뭐 하다가 이야기하는 말은, 아, 그래. 그래, 이제, 이 보면은, 이 보이스피싱 범들이 말입니다. 주로 노리는 것들이 이제, 보통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대에 이제 물질 문명이라든가 정보에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예? 정보에 얻었고, 예. 그런 사람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노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뭐 SNS를 통해서든가 뉴스에 이제 뭐 정보에 빠르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당하니까요. 그래도 당하니까 유문화 정교하게 이제 막 놓으니까 진짜 같은 가짜가 판치는 세상 아닙니까 곳에. 그리 아 이거는 어서가 뭐 상품 같은 것도 보면은 이미테이션이 완전 너무 정교해가지고 네, 모조품들이 가짜를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중국이 이제 대표적인데 중국 사람들은 그 하나에서는 막 세계 인류 아닙니까?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내죠. 네. 여기도 구리가 못하죠. 못하 구리. 이렇게 빼고요. 일단 뭐 나사는 다 풀어줘야 되겠네. 그래 보통 보면 뭐 시중에 시계라든가 뭐 이런 보면 어? 중국에서 들어온 거 있잖아요. 완전 막 진짜처럼 만드냅니다 중국에서. 오줌은 전에는 좀 어설펐는데 오줌은 전문가가 봐도 잘 모를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오거든요. 이제 뭐 가짜 같은 진짜가 판치는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고 매사에 이제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항상 조심하시고 또 정보에 또 정보 같은데 많이 찾아보고 그런 일이 안 나가도록 예사 조심해야 됩니다. 예, 노후자금으로 비축이 나는 걸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 경우가 많았죠. 요새 보면 사기당해가지고 또 사기당한다든가 보이피싱한테 당해가지고 막 전재산을 그 노후자금으로 이제 뭐 퇴직해가지고 뭐 퇴직금이라든가 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뭐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좀 안타깝더라고 저는 보기에. 이런 거는 이제 무조건 보이는 대로 나사를 다 풀어주면 됩니다. 무조건 이거. 이거는 뭐 순수 관계 없이. 앞으로 제가 이제 이런 정보를 갖다가 어떤 유형이 있는가 이런 걸 갖다가 내가 정보를 들을 테니까 보시고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드릴게요 제가. 저는 뭐 정보에 좀 빠른 사람이니까 뭐 다른 사람보다는. 그리고
예, 지금 뭐, 시간이 끊겼네. 그리고 이제 보통 사기꾼들이 보통 접근할 때 사람한테 접근할 때 처음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예, 그 사람한테 혹하도록 친분을 찾고 뭐 이제 개똥 사기 개를 모임해가지고 개똥 사기쳐가지고 도망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한 몇 년간은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예, 그 사람한테 막 잘 줍니다. 잘 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탕 해가지고 그렇게 한 1, 2년을 한 그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 동안은 정말 잘 이루니까 이 사람은 아 정말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혹하도록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탕을 해가지고 바로 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다 오고 난 다음에 뭐 울고불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기한테 그렇게 뭔가 잘 이룬다 아무 그것도 없이 그건 한번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 너무 의심 없이 그렇게 뭐 요게 제 생각인데 아마 요게 이제 요게 들으시면 요게 아마 없나? 있을 낀데 뭔가 있을 낀데 나사가 있죠. 이렇게 이런 데 보면 나사가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거 있죠. 이렇게 까면은 나사를 하나 놓고 이거 또 있을 겁니다. 여기 보통 보면 잘 까지게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 그런데 다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있고요. 이건 없네. 여기 이제, 요런 데는 없고. 요것도 있다고 봐야지. 네 군데니까, 동서남북 네 군데는 있다고 봐야지. 있죠, 이렇게. 아, 또 단단해 붙여놨다. 이거는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네 군데 이렇게 있다. 나사가 이제 이렇게 숨겨져 있으니까 안 풀리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집을 구할 때라든가 전세를 구할 때든가 전세 사기도 굉장히 많죠. 요새 전부 다 사기가 들쑥들쑥 합니다. 매사에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항상 돌다리로 두들겨 간다는 기분으로 그렇게 해야지. 뭐 싸다고 해서 또는 너무 이렇게 일이 쉽게 풀린다 뭔가 의심을 해봐야 되고 이게 왜 이리 내한테 혜택이 많지 이거 의심을 해봐야 되고 공짜다 뭐 이율이 낮다 이런 거 조건이 좋다 이런 건 전부 다 이상하게 조건이 좋다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새 전세 사기 당하는 청년들도 많죠. 하루아침에 전재산을 달리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네.
여기 이제 안 당하는 이유는, 안 당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항상 의심을 해봐라. 의심하는 자세. 사람을 의심하고 산다는 거 차원하고는 다르죠, 이게. 사람을 의심하는 거하고 살면서 자기가 어떤 것을 할 때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 어떤 의심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거하고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자, 여기 있죠. 자, 요거 다 뺍니다. 일단 요거 나중에 최종 화면에 보시면 되고요. 지금 뭐 다른 거는 다 됐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사만 요렇게 빼면 되죠. 여기 지금 요렇게 뭉텅거리로 이제 이렇게. 자,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최종 화면에 나사 다 풀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요게는 이제 앞에 전면에 이제 컨트롤 하는 부분에 이렇게 밑에 전원 부분, 요게 밑에 전원 부분에 보드, 이제 기판이 나오고요. 그리고 위에 이제 보면은 조절하는, 컨트롤하는 뭐 습도 조절이라든가 이런 컨트롤하는 또 기판이 위에 있고요. 그 다음 밑에는 습도 조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있고. 네. 요건 이제 모타, 전동기 모타고요. 요것도 이제, 요 까봐야 알겠지만 요것도 상당히 요 밑에 동인 같은데, 구리 같은데. 요거는 이제, 여기 뭡니까? 가습해주는 그 장치인 것 같은데, 호수 같은데, 녹이 안 쓸도록 뭐 동으로 만들어놨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고요. 요게, 이제, 가습에 분무를 해주는 역할.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판의 핵심. 이 안에는 이제 커피시드라든가 뭐 저항이라든가 진로가 돌아오면은 또 이렇게 컨트롤하는 역할을 다 여기서 해주죠. 가습 조절 이런 거 이제 명령어가 돌아오면 여기서 시행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요거 빼고 전부 다 빼가지고 한번 나중에 최종 화면에 영상에서 최종 영상까지 끝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작업은 이제 마쳤습니다. 작업은 이제, 자, 보시면은, 어떤 게 나왔냐면은, 플라스틱은 이제 완벽하게 이제 지금 정리됐고요. 이쪽에. 이거는 전부 다 분리 배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판이 이제 그 종류, 여러 가지 있었죠. 기판의 종류가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총.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요거는 뭐 요거는 요 붙었으니까 뭐 네 가지를 할 수 있고, 기판 세 개. 예, 기판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뭐, 가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기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철. 비철은, 요거는 이제, 요것도 비철인데, 요거는 이제, 요게, 위에 요게 돌리는 부분 있잖아요. 예, 요거, 돌아가는 부분. 요거 하고, 요거 비철. 요것도 비철입니다. 요것도 자세가 무섭니다. 비철이고, 요것도 비철이고. 요거 비철 세 개. 이리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고철은 이런 걸 봤습니다. 분해해 보니까 뭐 여기다 고철이고요. 요 고철 또 분해하면 요것도 여기서도 녹이죠. 고철이 구리할 때, 구리 작업할 때 요거는 구리 작업하면 나중에 녹으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다 구리인데, 여기는 다 구리인데 요거는 구리선이고요. 자, 이쪽 부분은 구리입니다. 요거는 변압기. 상당히 좋죠, 지금. 요거는 전에 내가 저번 영상에, 아마 지난 영상에 보시면은 요거 추출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안 했는데, 그거 뭐 하여튼 찾아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요거 하는 방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나옵니다. 예.
이것도 추출하는 영상이 앞에 놓습니다. 이게 어떻게 추출하는지 영상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요건 제가 뭐 지금 따로 안 하고 모아놨다가 또 천천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뿌리, 이제 부속품이 이렇게, 예, 이게 이런 부속품이 나옵니다. 분해하다 보면은 짜잔한 거. 요것도 종입니다. 요거 종입니다. 종. 종인 걸알수 있는 방법은 요게 끝부분에, 요게 부분에 긁어보시면 노랗습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막 겉에는 이제 이게 코팅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종 맞습니다. 이게 종파이프입니다. 예.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눅슬만 되니까, 예, 요리 표면적으로 딱 긁어보면 노랗게 돼 있죠. 그래서 동은 요렇게 하나, 둘, 여기 부품용 동 요렇게 놓고요. 세 개. 하나, 둘, 셋, 넷. 네 종류로 이렇게 놓습니다. 예. 이게 구리죠. 요또 요거는 구리. 구리선. 이렇게 놨습니다.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보기보다는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캘수 있는 것들은 다 캤습니다. 제가. 나사 하나까지. 나사는 요게 다 들어가 있고요. 나사는 요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캘수 있는 거는 하나도 버릴 거 없이 다 캤습니다. 지금. 예. 가습기 강산에서 캘수 있는 거는. 그렇게 2007년도 가습기 강산에서 캘수 있는 것은 다 캤습니다. 예. 뿌린다고 캐봐야 뭐 고무 종류라든가 뭐 이런 종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